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의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분류된 교사, 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등 14만 명을 제외한 20만 5천 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예상한 20만 5천 명은 잠정 전환 규모인 17만 5천 명의 60세 이상 고령자와 청소 경비 종사자 등 추가 전환 여지를 남긴 3만 명 내외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잠정 전환 규모 17만 5천 명 중 올해 안에 7만 4천 명이 전환되고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 용역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전환 계획인 7만 4천 명에 대해 정부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2, 3단계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외 관계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18년 상반기까지 추가 전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이나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밝혔는데요. 그중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우려되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가치 노동과 동일 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률적인 호봉제 대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 도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의 식대와 복리후생 등의 상승 요인으로 1,22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전반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게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과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갈등 관리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범 기자였습니다.